여우 상시벽을 허물다 센서 수첩이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있죠. 시진핑 중국 주석은 오늘날 중국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진핑은 3연임을 확정 지으면서 사실상 영구 집권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사실상 중국에서는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동일한 반열에 오르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권력력이 강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시진핑이 갑자기 급사를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단 시진핑이 급사를 하게 되면 시진핑의 딜이 있는 후계자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시진핑은 집권한 이후 반부패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정적들을 조금씩 제거해 나갔습니다. 사실상 마오쩌둥 시대에 1인 독재 체제를 확립해버렸죠. 2018년 이후에는 사실상 시진핑 개인에 대한 찬양이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거기다가 기존에 존재하던 공청단이나 상하이방의 경우에도 시진핑이 부패의 전쟁과 숙청을 통하여 밀어내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는 시좌진이라는 친 시진핑 계파가 차지하면서 사실상 중국 내에서는 견제라는 시스템이 전무해지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 시좌진에도 시진핑의 딜을 잇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보니 시진핑 주석이 급사를 하게 되면 중국 자체가 정치적으로 혼란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경쟁을 하는 다른 정치 권력이 그 권력을 인수해서 국정 운영을 이어나가는데, 중국은 그런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큰 혼란이 생길 것 같습니다. 물론 내전이 벌어지거나 중국이 분열되지는 않을 겁니다. 중국이 그 정도로 불안한 나라도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혼란해질 것이냐로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이미 그런 경험을 한번 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소련이죠. 소련 스탈린 사후의 상황과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은데요. 부패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몰락한 상하이방과 산연인 과정에서 숙청된 공청단 그리고 시자진 세력이 권력을 얻겠다고 권력투쟁을 이어나갈 것 같아요. 아마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누가 될지는 예측하기 힘듭니다만 권력 요소요소를 장악한 시자진 세력이 다시 권력을 얻지 않을까 싶어요. 또 시진핑에 대한 장례식이 성대히 치루어지게 될 겁니다. 아마 이거는 스탈린의 장례식과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은 시진핑에 대한 찬양을 넘어서 거의 신격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성통곡하는 장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의 장례식이 이루어지는 날에 베이징으로 가는 모든 기차들은 만원이 될 거고 고속도로도 꽉 정체가 될 겁니다. 왜냐면 시진핑의 장례식을 보려고 할 거니까요. 베이징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하게 되겠죠. 아마 이 장례식을 할 때 중국에서는 장례위원회가 생기게 될 텐데, 이 장례위원회를 누가 이끌 건지를 보면 향후 중국의 권력을 누가 얻을 건지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자진 세력이 권력을 다시 얻을 거긴 합니다. 하지만 이 시자진 세력이 시진핑과 같이 절대 권력을 얻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시진핑이 사망함으로써 생긴 권력의 공백은 공청단이나 상하이방도 일부 얻을 것이기 때문에 다시금 서로 권력을 견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권력을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시진핑 격하운동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다시 공포정치라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게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외교를 유화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정치구조가 급변하는 시기를 중국은 맞이해야 할 것 같은데요.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독재자가 사망하면 어떤 일이 보여지는지는 잘 보여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국 자체가 민주화 정권으로 교체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직도 중국 공산당 세력이 꽉 잡고 있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장기 집권 독재자가 사망한 후 민주화가 된 건 4%밖에 없으니까요. 다만 중국의 혼란스러운 정치 교체기로 인해서 중국 내부보다는 외부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대만 침공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대만에 대한 침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침공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와 전쟁을 하려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미중 간의 정책이나 상호 간의 대화 수준을 보면 이것이 대화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무력 충돌로 가는 분위기가 더 크거든요. 이러는 이유가 시진핑 중국 주석의 권력욕 때문에 그런데요. 가끔 독재 국가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나 무리한 전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국익이 되지 않는데 밀어붙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그 독재 국가의 독재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바로 되거든요. 시진핑 중국 주석이 대만에 대한 침공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자신이 사연임을 하기 위해 양안통일이라는 업적을 내세우려고 침공을 강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시진핑이 갑자기 급사를 해버렸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대만 침공 자체가 엎어질 수도 있습니다.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미뤄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한 세력의 절대 권력이 아니라 여러 세력이 권력을 양분하고 있으니까 대만을 침공하려 하면 다른 정치 세력들이 견제를 할 것이기에 대만 침공을 할 수가 없게 되죠. 미뤄진다고 하더라도 대만 입장에선 더 많은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대만 침공 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죠. 물론 중국의 정치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추후에 다시 누군가가 그 권력을 독점할 시기가 올 거긴 합니다. 하지만 다른 권력이 서로 견제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마 신냉전 분위기가 다소 누그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정치적으로 불안하여 외교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설령 외교를 한다고 해서 미국과 적대적인 정책을 펼치면 내부에서 견제가 들어올 거니까요. 일종의 대탕트가 발생할 것 같아요. 실제로 대탕트가 일어났던 이유 중 하나가 공산진영의 내분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을 생각해본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또 준비를 해야겠죠. 누군가가 권력을 독점하기 전에 우리나라도 힘을 키워서 중국을 상대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시진핑 중국 주석이 갑자기 급사를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